동네 놈들. 여보세요? 네, 형수님 안녕하세요. 홍재 선배 후배 진호라고 합니다. 아, 네네. 네네,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골프 몰카 지금 찍으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 보내드리면은 홍재 선배님을 소대게 좀. 네. 평소에 혼내시진 않죠? 거의 안 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분명 끝났죠, 지금. 감사합니다. 안진호 여자식 내가 좀 참교육 좀 한번. 아, 네. 네. 아니 근데 아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 스윙 잡아주는 아 프로님. 네, 약간 그런 선생님인데. 네, 약간 그런 선생님인데. 저 좀 잡아주세요. 일단 저 잠깐 잡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앉아서 보시면서 커피 같은 거 좀 제가 해볼게요. 커피 한 잔만. 예, 예. 진호 실제 치는 건 나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요. 어디 보자. 아니 저도 소위 프로. 네, 제 이름 소희예요. 아, 소희 프로님. 프로님이 이렇게 미인이셔. 인기 많은. 아, 그래? 일부러. 야, 너 차랑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너? 가끔 그럴 때 있거든. 아, 그래? 임팩트 수사와 같이 날아가. 자, 조심조심 가볍게 풀스윙. 지금 좀 힘이 많이... 응, 백 스윙할 때 조금 지났어. 좀 그래도 좋아요. 어, 거리가... 좀 거리가 좀 있네. 아, 그래? 예. 어. 이보다 저 친구가 작은 고추가 됐다. 작은 고추? 작은 고추가 됐다라는 말. 작은 고추가 됐다라는 말. 작은 고추. 아, 다 얘기하셔야지. 작은 고추까지만 얘기하시면 너무 프로님이 작은 고추라고 하면 저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 그렇게 안 작습니다, 저 친구. 키만 작지 또. 멋져요, 선배. 맞아, 맞아. 제 별명이 또 드라이버예요, 선배. 풀이거든요.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야, 7번인데 154를 쳐? 레슨을 받으니까 확실히. 아, 잘해요. 원래 때 오, 좋네. 선배님이도 잘 치시지 않나요? 나는 구력이 좀 되니까. 선배, 7번 160. 야, 왜 이렇게 많이 쳐? 완전 프로급이에요, 지금 요즘에. 들어와. 와, 골프화까지. 아, 와, 끝도 없어. 기본기가... 선배 근데 되게 약간 보니까 잘 치는 것 같더라고. 내 인스타로 봤는데. 와, 완전히 전문가시네. 거리를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선배님. 20. 20이요. 20. 아, 플러칭 괜찮죠? 30. 30. 오. 오. 지금 어때요? 이게 지금 일단 어프로치는 완벽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7번이 기본이니까. 아, 근데 선배님 또 야구를 하셨어요. 아, 야구까지 하셨어? 아, 그래요? 임팩이 확실히. 야구도 하고 뭐. 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열리네요, 자꾸. 네? 약간 열려서 맞냐, 선배님? 어, 나도 거리는 근데 선배님 키 몇이시죠, 선배님? 88. 저는 165거든요. 제가 아까 딱 쳐서 165미터. 자, 긴장되네요. 왜요? 근데 좀 이렇게 열고 치시네요. 약간 아웃인 궤도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빼셨다가 다시 이렇게 치신다는 거죠? 네. 좋은데 좀 더 허리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꺾으면 안 돼요? 좀 유연하게 더 이렇게 이쪽으로요? 네, 이렇게 백스윙을 더 높게 이렇게. 너무 엎어치는 느낌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약간 이쪽으로. 아, 더 몸 꼬임이. 아, 지금 좀 덜 꼬임. 어? 선배님, 형수님 전화 왔는데 제가 받을까요?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후배 진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빠 옆에 있나요? 지금 저기 여자 선생님한테 레슨 받고 있는데. 아, 네, 한 번만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럭키 아빠 뭐 하세요? 어? 뭐 하시냐고요? 여기 진호랑 시합하려고. 아, 나 모르고. 나한테 왜 거기 간다고 얘기 안 했어? 뭐? 오빠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잠깐 모르고 선생님 스윙 잡는 자세를 형수님한테 물어보라 했어 제가.
몰래 골프 치러 다니냐? 일하나고? 아니 무조건 오해를 하지. 아니 홍준호 형도 찾는다. 홍준호 형도 형수. 말을 안 해. 아니 나 원래 진호랑 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왔는데. 아 선생님이 여자여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아니 온다고 안 했는데 갑자기 여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아니, 그냥 원포인트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배운 건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비부비 하고 있던 거야? 그러려고 골프했니? 근데 어? 몇 해 동안 그러면은 누구 만나러 가서 할 때마다 그랬겠네? 아이 그런 적 없지. 오늘 처음이야. 아주 그러면은 필드 나가서도 그랬겠네. 아 점점 잡도하니까 저 선배가 진짜 선수한테 진짜 잘하거든. 아니 그냥 여기 뭐냐 진호가 요즘 하는데 그 여기 골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동네 아는 선생님이래.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는데 나도 오늘 몰랐어. 진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같이 계셨네.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변명같이. 아니 변명은 아니고 그 근데 얘가 영상을 나한테 보내준다는 걸 왜 당신한테 보냈냐? 좆된 거지 뭐. 좆된 거지 뭐. 뭐? 골프채 다 팔아버릴 줄 알아? 아이 그게 못해요. 왜? 골프 그래도 골프는 쳐야지. 됐어. 뭘 골프를 쳐. 여자를 치러 다니는 것 같은데. 뭘 여자를 칩니까? 됐고요. 아니 골프채 오늘 그 당근에 다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이따 보자 그리고. 이따 얘기해 지금이라니까. 알았어. 오셔? 형, 형 제인 좀 있어. 아, 선배님. 야, 그거를 나한테 보내야지. 그걸 와이프한테 보내면 어떡하냐. 아,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아무리 잠을 못 자도 형,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그거를. 난 니가 인마 아들 둘이란다. 딸 둘 놔봐라, 인마. 정신없네. 자기가 딸 둘인지, 자기가 딸 둘인지, 아들 둘인지 뭘, 저, 선배 아, 저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아니, 아, 미안해서 어떡하냐. 차에 당근마켓에서 판대잖아, 지금 와이프가. 형, 그러면 형 이거 사. 어차피 선배 파실 거예요? 미친놈아. 지금 장난치냐, 지금. 야, 장난치지 마라, 인마, 새끼야. 형,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카톡을 해야지. 야, 니가 나중에 애를 놔봐라! 아직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뭘 애를 낳고 있었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닐까? 아니 예전에도 나 그 무슨 50대 무당 아줌마랑 필드 갔다가 선거 골프 못 쳤단 말이야. 근데 야 50대 아줌마한테도 그러는데 우선 선배 일단 주차 등록 일단 해드릴게요 선배. 주차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똑바로 50대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해, 형.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채 탐내는 것 같은데 저 형 당근마켓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맞잖아.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그 중요하냐 지금. 정신. 나 근데 가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오자마자 가지 마.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차피 오늘 그래도 원포인트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거는 됐는데. 그럼 됐죠 뭐. 그래도 뭐 배워가는 거 있으니까 다행이네. 죄송합니다. 아, 저 때문에 아 막쳐. 아이 겨 너. 그래도 아무 뭐, 그러지 마.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진짜 내가 좀 진짜. 아니 나는... 너가 요즘 그 얼굴이 안 좋아. 아니 선배. 너가 그 요새 많이 피곤해 보이고 너가 좀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해. 네 진짜 근데... 죽겠어 선배님. 아이고...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야 지금 나도 9월달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너 왜 이렇게 형 상황이다. 너도 어이없어가지고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지. 와이프가 채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건 지켜야지. 채는 정신 좀 차려고. 그래요.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선배님이 화를 좀. 아 네. 빨리 집에 가세요. 아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이따가 와이프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 예,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잘못 보냈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너 친동생이라 그래. 네? 너 친동생이라. 너무 안 닮았는데 근데. 그러네. 그건 제가 잘 들려드릴게요. 그래 그. 네. 밖에 일단. 예, 네 선배님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역시 선배님. 제가 친동생이네.